안녕하세요. 호주 요리 유학 이민 취업 전문 셰프그루 대표 제일입니다. 호주 곳곳이 다시 퍼지는 코로나 확진자 수로 인해서 락다운이 길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시드니를 포함한 멜번 다른 지역까지 락다운 프리덤을 위한 시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 호주에서도 불법 시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럼에도 지금 사람들이 모이고 있어요. 이러던 와중 제보를 하나 받았고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에서 익명으로 누가 글을 올렸어요. 전 이걸 보고 와 이런 새끼들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게 사람 새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인의 신념과 자유로 인해 남들의 자유를 뺏는 행동이 과연 지지를 받아야 하는 건지, 이것을 옳다고 믿는 것이 정상적인 건지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정부의 음모인지 이 락다운을 다 같이 잘 끝내고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하루에 900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이 상황에 진심으로 이 같은 행동을 해야겠어요? 글 쓴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진짜 시위에 참가하셨다면 네, 대대손손 부끄러워 하시길 바랍니다. 주위분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어차피 이해 못하시겠지만 락다운이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 힘들죠. 뭐 유학 관광 산업은 2년째 암흑기이며 많은 회사가 파산했고 국경이 열리지 않는 한 죽어있는 산업입니다. 그 안에서 저처럼 여전히 버티고 있고 희망을 가지며 시스템을 지키며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학생, 현지 교민들, 뭐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노력을 비웃는 저런 행동에 태극기까지 쳐가지고 나가서 국가 망신시키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늘 건강하시고 체력관리하시고 열정관리하시는 하루 되셨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